안녕하세요. 영어로 말하고 영어를 듣기 극간 영어, 극간 영어 홍지연입니다. 아, 단 거 땡겨 하시는 분들 많으시죠? 왜 우리 밥배, 디저트배 따로 있잖아요. 오늘은 제가 단 거 좋아하는 걸 말하는 걸 아주 재밌는 표현 하나 알려드리려고요. 바로 sweet tooth. Sweet tooth. 네, 이걸 직역하자면 달콤한 치아지만 사실 단 음식을 좋아하는 사람을 가리켜 우리는 sweet tooth라고 하는데요. 처음 들으면 뭔가 싶지만 생각할수록 기억하기 쉽겠죠?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? sweet tooth, sweet tooth. 외국인 친구한테 너 혹시 단 거 좋아해? 라고 묻고 싶으면 do you have a sweet tooth? Do you have a sweet tooth? 너 sweet tooth 갖고 있어? 뭐 이런 뜻이겠죠? 네, 그러면 초딩 입맛의 대표로서 나는 쿠키 없이는 못 살아 영어로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? 그거 간단해요. I have a sweet tooth. I can't say no to cookies. 나는 no라고 쿠키한테 말할 수 없어. 즉, 거부할 수 없어. 뭐 이런 뜻이겠죠? I have a sweet tooth. I can't say no to cookies. 아시겠죠? 이 쿠키 대신에 본인이 좋아하는 디저트를 그 쿠키 자리에 넣으면 또 많이 활용할 수 있어요. 나는 뭐뭐 없이는 못 살아. I have a sweet tooth. I can't say no to something. 이렇게요. 공부로 망친 영어 재미로 배워봐요. 극간 영어. 극간 영어는 계속됩니다. 고고!